안녕하세요. 큐엔 감량입니다. 이번에는 아이리버 IBH-NC100 블루투스 헤드폰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. 제품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게이밍 헤드셋과는 달리 의사소통이 주목적인 제품이 아니라서 마이크 성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용도에서 가장 큰 비중은 전화통화가 될 텐데요. 캡슐과 입걸이, 그리고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서 전지향선 유닛을 활용합니다. 즉, 주변 소음을 그대로 수음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생활 소음을 임의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지하철 소음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두 번째는 탁상용 선풍기로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전체적으로 음질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형태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소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꽤 원활한 의사 전달이 가능했는데요. 어지간한 TWS보다는 성능이 좋은 편이라서 전화 통화 시에는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끝.